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SNS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정보들을 검색하다가 한 시민인 정소영님이 올린 글을 아주 유심히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페북을 방문해서 그동안 남긴 그런 글들을 타임라인을 쭉 따라 읽으면서 아, 이분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시민으로서 그냥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글은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입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치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머지 악을 실행하는 데선 어떤 종류의 한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를 부정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다양한 종류의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소영님이 오늘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한 나라의 불법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을 가늠하는 지표가 바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권선 징악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인데 선거에서 부정이 있으면 권선 징악의 주체인 권력의 정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드루킹 사건 같은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론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쥐었으니까. 참고로 저희 목사님은 학자 스타일이라서 평소에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사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게 되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솔선수범하여 그 의혹을 해소해 주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공정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매우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춧잎 투표조 같은 정황증거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규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미적거리기만 하고 범주사파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기만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정선거 의혹을 속시원하게 해소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한계치에 달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각종 통제를 위한 악법이 남발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참 이 시민이 단아하게 담은 그런 내용에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이렇게 거세게 번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 아주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행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고, 그런 부정선거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검찰 수사라든지 대법관들의 편향적인 그런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나라가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과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토니 양이란 분이 남긴 글은 한마디로 촌철살인입니다. 부정선거는 모든 가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주 압권입니다. 왜 부정선거가 위험하냐? 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선과 악과 거짓과 진실과 참과 이런 부분에 가치체계를 와해시키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탈법과 무리수와 후안무치, 부끄러움 모르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은 모두 그 뿌리가 부정선거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번 부정선거를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당의 수뇌부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뭘 그렇게 신경을 썼냐? 시간 가면서 선거날 가까우면 여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 조작하면 단박의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당신들 고민하고 건건정정건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무리한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국민들이 찍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찍소리를 하더라도 여론 조작으로 분위기를 띄우면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갈 수 있고, 이것에 맞추어서 전산을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지도자로 뽑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갖고도 선거제도를 우리가 혁신할 수가 없다면 한국은 깊고 깊은 암흑의 터널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2004년 이후에 베네수엘라가 그렇듯이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소영 씨의 페북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그런 문장에 경기도에서는 문학수행 평가 시간에 박흥숙 사건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합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근현대사를 문학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인류에게 부류의 명작으로 여전히 울림을 주는 고전들을 읽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치동 논술학원이나 독서토론 학습지 등도 많이 편향된 방향으로 아이들의 독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 지문이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고 결국 편향된 시각을 주입해서 쇠뇌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만큼 지금 준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또 정소영 씨의 글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이사 온 지 이제 6개월이 됩니다. 서울보다 여유가 좋고 공기도 좋고 자연도 좋고 참 만족스러운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교육은 서울과 비교해서 너무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님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처럼 자녀 교육 방임주의자인 눈에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공교육을 받으면 학력은 확실히 떨어지겠다 싶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재에 달려있는데 지금처럼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고 하향평준화시키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각 교회를 중심으로 대안학교를 만들든지 홈스쿨을 지원하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재가 되도록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학부모 입장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시험 없는 세상, 경쟁 없는 세상,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시험도 있고 경쟁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우리가 계속해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정권과 같은 동류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향평준하고 모두를 다 못 살게 하는 나라를 가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있어야 개선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 분발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 열심이 있는 거죠. 시험이 있을 때 그동안 배웠던 모든 정도의 정보와 조합돼서 실력이 쌓여가는 거죠. 교육 철학도 엉망이고 지식이 어떻게 축적되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엉망진창인 겁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친구들은 다 자식들을 다 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30, 40대 학부형들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자식을 다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이끌고 가는 걸 보면 한숨과 하울려서 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뭐 토론학습이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짓이죠. 다시 정소영 씨는 또 별도의 그런 날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많은 부분에 문제가 많지만 특히 역사교육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역사관도 문제지만 세계사를 배우지 않으니 아이들이 세상을 넓은 눈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 민족끼리만 외치다가 망하고만 구한말이 재현될까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것은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키운 사람들이에요. 이재정 교육감도 애들 다 특목고 같은 데 보내서 키웠고 유원희 씨도 아마 애들 다 키울 나이가 됐을 겁니다. 다시 정소영 씨가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치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으려는 사람 마냥 온갖 법을 통과시키려고 야단 법석을 띄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언론중재법까지 야당과의 협의나
국민의 의견 등을 모두 다 무시하고 날치 강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모두 우리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유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흔들 수 있는 법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날치기 정도는 가볍게 해줘도 문제가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에 대한 기본 소양도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라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시민의 아이를 키우는 한 시민의 그런 담담한 글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사회가 허물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재건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권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잘못하는 정치인들을 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교체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만연한 사회가 되면 권력을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현재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선거 문제를 명명백히 밝히는 것이 나의 문제이고 당신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자각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